자, 여기 잘 썼어. 어? 야, 근데 지우개 상태가 왜 이래? 쥐가 파먹었냐? 네 물건도 아니잖아. 뭐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지, 째째하게. 이런 씨. 어이 형씨, 일 안 해? 아, 지금 막 쉬고 있었는데. 아까부터 내가 계속 농땡이 부리고 있는 거 봤거든. 거기다 구라까지 치네. 이거 완전 싹수가 노랗구만. 야, 아무리 실수였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. 아, 진짜 미안해. 하, 진짜 열받네. 대체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? 진짜 미안. 이거는 분명 너가 잘못한 것 같은데. 뭐,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. 넘어가 넘어가. 이런 게 이제 다 모였으니 가자. 야, 근데 그 피자집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돼? 갑자기? 어제 단톡방에서 얘기 다 끝냈잖아. 예약도 다 해놨는데. 아, 근데 진짜 먹기 싫은데 그냥 다른 데 가면 안 돼? 근데 다른 데 가도 아마 자리 다 꽉 찼을 텐데. 아쉽지만 오늘은 일단 가자. 아, 진짜 가기 싫은데. 아, 드디어 주말이다. 이번 주는 진짜 힘들었어요. 여보세요? 어, 결혼식? 아, 이번 주였지. 일단 알았어, 준비할게. 젠장, 유유. 야, 넌 좋겠다. 응? 왜? 넌 고민도 없고 별 생각 없이 기분 좋을 때 많잖아. 나도 너처럼 생각 없이 살고 싶다.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지? 야, 그거 내 폰 아니냐? 근데 잠금은 어떻게 풀었냐? 뭐 대충 하니까 풀리던데? 그리고 친구끼리 폰 좀 쓸 수도 있지. 안에 내용도 별거 없더구만. 뭐 이런 미친 X가 다 있어? 당장 폰 내놔. 야, 너 솔직히 말해. 응? 너 일부러 져줬지? 내가 6, 7번 지니까 나랑 더 하기 싫어서 일부러 봐준 거잖아. 다 티난다. 아니야, 내가 왜 봐줘? 봐준 거잖아. 이프제 씨, 이 서류 정리 좀 부탁할게요. 아, 근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제 일이 아닌데. 그래도 저번에 이거 비슷한 거 이프제 씨가 했었잖아요. 아마 금방 할 거예요. 부탁 좀 할게요. 하, 신경 써서 해줬더니 이거 날 완전 호구로 하네. 야, 근데 FJ 있잖아. 은근 자기 잘난 척 많이 하지 않냐? 크크, 맞지 맞지.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. 야, 너네 말 다 했냐? 인티바!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가니? 아, 됐어. 교회는 무슨 교회야? 너 교회 나가야 천국 가지. 너 지옥 가고 싶어? 지옥은 무슨 지옥이야? 아, 안 간다고.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없을 줄 알아. 알겠니? 아, 짜증나. 저렇게 말하면 가고 싶어도 안 가겠다. 라떼는 말이야, 그렇게 행동하면 바로 귀싸대기 맞았어. 요즘 애들은 예의라는 게 없어. 좀, 어? 위에 사람이 얘기를 하면 공손하게, 어? 하, 개빡친다. 개빡쳐.
야, 너 어제 늦게 잤지? 그렇게 늦게 자면 건강에 안 좋아. 아, 내가 알아서 알게. 야, 그렇게 편식하면 몸에 안 좋아. 골고루 먹어야지. 너가 내 엄마냐? 내가 알아서 할게.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자, 이 형님의 말 좀 들어. 야, 이 미친놈아,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이야? 나 좀 내버려둬. 야, 이제 그만 가자. 야, 너 먼저 가.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. 야, 너 아까부터 계속 졌잖아. 이제 그만 포기하고 가자. 아,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어. 꼭 한 번은 따고 가야겠어. 야, 너 그 가방 바꿀 생각 없냐? 갑자기 왜?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가방 겁나 촌스러워. 그리고 그 텀블러도 너 취향이 좀 그렇네. 크크. 아니, 촌스럽든 말든 너가 무슨 상관이야? 내가 촌스러운 게 아니라 너 대가리에 든 생각이 촌스러운 거겠지? 라고 말하고 싶다, 나쁜 놈. 얘들아, 무슨 얘기해? 나도 껴주라, 크크크. 아, 별거 아니야. 별거 아닌 게 뭔데, 크크? 연애 얘기? 아니면 시험 공부 얘기? 과제 시험범이라면 나 알고 있는데. 야, 둘이서 대화하는데 왜 이렇게 끼어들려 그러냐? 너 요즘 너무 나대는 것 같아.